품사의 개념부터 시작할게. 품사 단어를 나누어 놓은 거야. 단어를 어떻게 나누어 놓았을까? 그 기준이 있겠지. 그지,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기준, 기준에 따라 공통된 성질로 나누어 놓은 것,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어 놓은 갈래가 품사고요. 그 공통된 성질, 일정한 기준이 뭐냐면 형태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형태. 그리고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기능. 그리고 어떤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의미 요세 개의 기준으로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걸 단어라고 하고요. 단어가 아니고 품사라고 하고요. 품사는 단어를 나누어 놓은 거지. 그러면 단어는 뭘까? 홀로 쓸수 있는 말이야. 홀로 쓸수 있는 말. 쓸수 있는 말, 요거뿐만 아니고 또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떨어지는 말, 쉽게 떨어지는 말, 요게 단어야. 그러면 우리 여기서 '나', '나는 신발을 샀어' 신발할 때 '홀로 쓰일 수 있는 말', '나' 여기도 '나', '신발' 샀어. 신발 요게 단어지그지 그럼 요넌는 자는 요거 조사라 그러지 요거 얘는 홀로 쓰일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나는 너는 쉽게 떨어져 쉽게 떨어져서 이말이말 붙었어 쓸수 있어 이 조사는 단어로 인정한다 안한다 쉽게 떨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합니다 자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나눈 게 뭐라고요? 품사. 자, 형태로 나누면 두 개야. 형태 두 개. 단어는 문장에 쓸때 형태가 변하는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단어를, 아니, 불자 써가지고 변하지 않는다. 변자 쓰고 불변어. 형태가 변하는 것, 변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가변어. 나누고요. 나는 그가 좋다. 그가 좋은 나. 자, 나는 앞이나 뒤나 형태 변했니? 안 변했니? 안 변했지. 그럼 얘는 뭐라 그래? 불변어라 그러고요. 자, 좋다는요. 좋다 좋은 형태가 변했지. 그러면 가변어라 그럽니다. 형태에 따라 나누면 몇 개로 나눌 수 있다.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그게 뭐다 불변어 가변어 기능에 따라서는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기능을 하느냐 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섯 개 나눠요 이거는 다섯 개로 나누는데 체언 뭔가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체언 그리고 꾸며주는 말 수식언 그리고 혼자 노는 애 독립언 언자야 독립언 그리고 조사 같은 건강계언 그리고 형태 변하는 애도 있지. 그건 용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언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눠지고요. 새 자전거가 깨끗하다. 새는요.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어떤 자전거? 새자전거 꾸며 주는 역할하지.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수식어이 돼요. 수식원이 되고요. 깨끗하다. 요거는 형태가 변해요. 자전거의 상태가 어떤지 가르쳐 주니까 얘는 용언 형태가 활용을 하니까 용언 용원, 용언이겠다. 그리고 자전거는요, 자전거는 주체 같은 역할이지 주어 역할을 하지 그지. 그래서 얘는 체언이야. 체언이 되고 의미에 따라서는요 아홉 개로 아홉 개로 나뉘는데 단어는 문장에서 쓰일 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따라. 이름을 나타내면 명사. 이 이름을 대신하면 대명사. 수량과 수수, 순서를 나타내면 수사.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체험을 꾸며주는 주명 관용사 용어를 꾸며주면 부사. 혼자 노는 애들 감탄사. 그리고 다른 말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는 애들 조사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동사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 형용사 아홉 개 만나보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아홉 개로 나뉘고요. 의미는 개별 단위의 의미가 아니라 같은 갈래에 속하는 단어 전체가 단어 전체가 공통으로 지니는 의미를 가리키고 정어 이름을 나타냈지 그러면 명사 뛰다 움직임이지, 동사. 수희, 이름 나타났지, 그러면 얘는 명사. 긋는다, 움직임이지, 동사.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시로 정리하게 해가지고 보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를 우리 뭐하는불변어라 그러지. 그렇지, 기어가는의 주체가 되는 거, 뱀이지, 뱀. 뱀, 주체가 되는 거 뱀이고 얘는 명사, 이는 조사, 기어가다, 품사 뭘까요? 동사지, 얘 형태 변해, 안 변해, 변하지, 그러면 가변어, 명사 조사 형태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지, 불변어, 뱀은요, 주차 같은 역할을 하니까 체언이고, 이는 조사는 관계언, 동사는 용언 이렇게 됩니다. 밑에 문제 풀어보고요, 자 풀어보는데, 자오가두 개야, 5. 두개 x 한개 그리고 형태 변화한 단어 여기 문장 중에 형태 변화한 단어 두개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거두개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네개자 풀어 보세요.